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남자가 있어요. 식료품 가게를 같이 오픈을 했는데요. 파산한 이유는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본인은 식료품 가게 일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가게가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친구가 거대한 빚을 남기고 죽게 되자 동업자인 친구는 그 알코올 중독 친구가 남긴 빚을 14년 동안 갚게 됩니다. 자기가 버린 식료품 가게 사업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링컨은요, 아직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링컨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독서잖아요. 링컨과 독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독서광으로 유명하죠. 링컨의 출생은 황무지 오두막집이었는데요. 링컨이 정치인을 넘어 성자로 추앙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링컨 하면 독서로도 유명하지만 패배의 아이콘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업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했고요. 사업을 이제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돼서도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은요, 성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에요. 링컨은 1809년에 시골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그런 켄터키주의 매우 척박한 황무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어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구하려면 수십 킬로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링컨의 아버지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찢어질 만큼 가난했습니다. 따라서 링컨은 정식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링컨은 책에 대한 욕구를 더 키워나갔어요. 그 열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걸어서 3시간 거리에 저자 강연회에 참석할 정도로 광적으로 독서에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 링컨은 측량기사도 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획득하게 되는데요.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축을 키우는 축사 같은 집에서 14년을 살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비석 하나를 세우지 못해서 묘지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 독서는 링컨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저는 그래서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책을 손에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링컨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22년 동안 농부로 일했어요. 농지를 계속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외롭잖아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던 중에 문학 모임이라는 독서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모임을 참가하다 보니까 링컨은 자기 재능을 하나 깨달았어요. 바로 자기가 연설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니 링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해준 게 바로 독서였습니다. 링컨 하면 또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잖아요. 만약 링컨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듯이 독서를 하게 되면요, 진짜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독서가 주는 자신과의 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은 글자를 읽는 거지만 사실 내 내면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전혀 모르는 자기의 재능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게 되면요, 몰랐던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링컨이 정치가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사회나 법률에 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늘 그런 책을 끼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링컨인데 나가는 선거마다 족족 패배를 하게 됩니다.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 낙선했고요. 29살 때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낙선했고요. 32세 때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했고요.
34세 때는 연방 하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40세 때는 연방 하원 의원 재선에 낙선했고요. 45세 때는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47세 때는 부통령 지명전에서 낙선했고요. 49세 때는 상원 의원에 재도전했지만 그것마저 낙선을 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낙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약 30년간이나 실패가 거듭되었던 인생이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나가고 있었죠. 이런 무수한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결국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링컨이 실패를 보는 관점이 보통 사람들하고 아주 달랐기 때문인데요. 실패는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링컨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링컨이 명연설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명연설이 지독한 독서의 산물입니다. 링컨은 독서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았고요. 그로 인해 많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링컨 연설의 특징이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연설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기억되는 게티즈버그에서의 연설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링컨이 평소 존경하던 다니엘 웹스터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설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힘은 링컨이 꾸준히 해온 방대한 독서와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우리가 아는 링컨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은 조지 워싱턴 전기였는데요. 어릴 적 읽었던 조지 워싱턴 전기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책을 보던 링컨의 습관은 항상 링컨을 지켜주고 끝까지 신념을 이루게 하는 마법을 부렸고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 해온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고요. 미국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링컨이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연설로 청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화려한 언변 뒤에는 폭넓은 독서로 깊은 지식을 오랜 시간 동안 습득해온 덕이었습니다.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과 대통령 취임사 등 그의 명연설문들은요, 모두 링컨 자신이 직접 쓴 것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초강대국 미국의 토대를 만든 사람, 분열이 극심했던 미국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크나큰 배포도 독서로 수양한 인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읽은 걸로 끝내지 않고 책에서 배운 바를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인물과 독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이 독서법에 관한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